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추락사고. 실제로 작년 한 해 건축 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사람은 248명으로 이틀에 약 1.3명꼴로 목숨을 잃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9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별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건설 현장 추락사고. 알고 있어야 할 안전수칙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건설 현장 사업주와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 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 난간과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고 개구부에는 개구부 덮개와 경고 표지를 설치합니다. 또한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 표지판을 현장 곳곳에 설치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은 작업 전 보호구와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필수적으로 착용,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관리자와 함께 자신의 작업 장소 주변이 어떤지, 해야 할 작업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지, 어떻게 작업해야 안전한지 체크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감독자들이 다 함께 기본적인 안전수칙만 잘 지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건설 현장 추락사고. 추락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건설 현장. 오늘부터 함께 만들어가는 건 어떨까요?